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의 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숲의 설가 수비아의 딤포스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하나도 안 떨렸었는데 갑자기 여기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시작할 때. 제가 오늘 그 사실 저도 올해 초에 진로 토크를 처음 들었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저도 진로에 항상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 되게 귀한 시간일 텐데 여기까지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누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숲의 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수비하기 숲의 설가 수비하기 보스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2부 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 소개를 간단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비아의 딤포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 아시죠? 한번 보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자는 많이 안 된 것 같던데 혹시 그동안 누르셨는지 장난이고요. 일단 수비아의 딤포스 채널을 운영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9년 2월에 시작을 했고 지금 하는 일은 네 가지로 나누면 숲의 설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영상 협업, 영상을 외주로 받거나 같이 콜라보 영상을 하거나 그리고 유튜브나 영상 제작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번 주말에서도 숲 모임도 하고 뭐 현대백화점이나 노원환경재단 등에서 같이 콜라보 숲의 설을 하고 있고요. 홍보 크리에이터로서는 경상북도 홍보 크리에이터는 2019년, 대구시는 2020년, 뭐 경산시는 2021년 뭐 이렇게 문화PD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 크리에이터로서 같이 영상을 협업을 하고 있고 제작 협업도 따로 숲의 설가로서 영상 제작을 하는 거는 이제 생명의 숲이나 트래킹 지원센터나 자연향림 같은 곳과 같이 함께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 같은 경우는 초중고 뭐 대학 같은 교회에서 뭐 체험이나 진로도 하기도 하고 이제 영상 제작 강의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같은 곳에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컷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하고 요즘에는 대학교 공모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공모전 영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 마케팅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이나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자기를 마케팅할 수 있는가 이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하죠. 뭐 이상한 거 그렇죠?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또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널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채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7만 명은 아닙니다. 7천 명입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수비아의 딤포스를 7천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메인에 나오는 영상은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같이 숲해설 했던 그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남산 숲해설이었어서 벚꽃 로드 해서 이제 벚꽃 남산 길을 걸으면서 제가 해설을 하는 장면들을 해놨고요. 저의 컨텐츠를 되게 도전을 많이 했어요. 뭐 숲해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컨텐츠 ASMR입니다. ASMR 지금 풀벌레 소리가 지금 94만회? 95만회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뭐라고요? 소리만 가져요. 아 그렇죠. 소리만 가져요. 10분 있으면 이게 영상이 꺼져요. 검은 화면으로 자를 수 있게. 그리고 10분만 나오고 영상이 그 다음에는 소리만 8시간이 재생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같은 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1시간짜리고 8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그 두 개 합치면은 100만 조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 프리랜서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게 없으면은 못했을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말고도 뭐 장작 타는 소리, 뭐 새소리 이런 것들도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고, 또 숲을 배우다라고 해서 이게 제 숲 해설 영상이에요. 뭔가 숲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뭐 새소리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단풍이 드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두었고, 그다음 밑에는 자연희양님 이랑 같이 만들었던 영상들, 신시도 자연희양님 이런 거는 신시도 자연희양님이 이제 군산에서 딱 개장하기 전에 제가 뭐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거기를 리뷰하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다른 여기 있는 자연희양님들은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 자연희양님들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곳 위주로 영상 컨텐츠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리는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예산이 돌아오면 연락을 주신다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도 있는데, 박병진 영사님은 유튜브 교육을 하다가 만나게 돼서 인터뷰도 했었고, 여행 여순이님 그리고 제 유튜브 숲해설 멘토님 뭐 이렇게 제가 만났던 분들이랑 같이 영상 인터뷰 컨텐츠도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저의 잡다한 이야기들, 뭐 제 굿즈라든지 뭐 공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뭔가 숲해설, 저는 그 깨달음, 제가 숲에서 제가 했던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제 채널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가 숲 내 채널 딱 보면 숲이 생각나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숲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도전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원래 준비했었는데, 이렇게만 보면 제가 진짜 뭘 하는지 좀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몇 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숲 해설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직접 나와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숲을 해설하는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올해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숲 해설 이야기가 와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숲 해설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썰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숲해설, 초등학교에서도 같이 아이들과 숲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도 했었고, 그리고 숲 모임이죠. 숲 모임 해가지고 이번 주말로 처음 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랑 또 직장인분들과 숲해설을 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영상 협업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도 올라가고,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 이거는 불발령길이라고 트래킹 지원센터에서 같이 했었고, 이건 대구시에서 같이 만들었던 영상이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 안 올라오는데, 제가 만든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건 울산 생명예술 영상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제 채널에 안 올라가지만, 숲과 관련이 없지만 영상 외주를 받는 그런 일들. 여기 뭐, 문화 PD라고 해가지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썸네일이에요. 그리고 지원 사업도 작년에 했었는데, 요렇게 다섯 개가 한 묶음인데, 요거를 이제 대구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거를 숲 해설과 엮어서 제가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받았던 내용이고, 여기 가로수 요 영상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굿즈를 만들었어요. 제가 바람막이 이따가 사진에 나오는데, 그 바람막이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 같은 곳은 진로 직업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유튜버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영상을 뭐 편집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영상 찍는 방법도 알려주고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하고, 대학교 강의나 이런 유튜브 멘토링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 뭐 공모전이나 유튜브 관련해서 교육을 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로는 뭐 시민 기자를 하다가
TV에 나간 적도 있고요. 대구 KBS에 나간 적도 있고. 이거는 제가 수폐설가로 활동을 하면서 제 서평이 들어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평을 쓴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나무의 세계라는 책에는 제 영상, 새소리 영상, 1시간짜리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포레스토리 호스킴이라고 적혀있는 바람막인데, 아까 말했던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원사업이니까 좀 비싼 걸로 만들자 해가지고 한 60벌 정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벌 정도 구독자 이벤트로 많이 드렸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초등학교 숲에서 하면서 애들한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엽서를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엽서를 만들게 됐는데, 또 신기하게 이 엽서가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부터 이걸 보여드릴 거도 했네요. 엽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 장씩 나중에 뭐 두 장도 괜찮고 나중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엽서 제가 찍은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했었어요. 1차 만들 때는. 근데 뭔가 느낌이 사람들이 예쁘지만 뭔가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찍은 사진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찍은 사진들로만 엽서를 만들었고,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또 부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뭐 여름방학 체험 뭐 이렇게 섭외가 와가지고,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간단하게 하셔도 된다 해서 제가 OX 퀴즈를 하기로 했어요. OX 퀴즈 하고 뭐 맞추든 못 맞추든 이런 좀 공부 어려운 거 했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엽서를 선물로 주는 그런 부스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직 근데 6살 이하는 좀 힘들고, 한 7살 이상 6학년 이하는 되게 재밌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받아가니까 더 좋아하시고, 사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엽서 예쁘다고. 그래서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사실 자잘한 거는 더 많지만 뭔가 큼직큼직한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수폐설가에 어떻게 왜 수폐설가 하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참고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달성습지예요. 달성습지. 네. 제가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수폐설가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저는 산림을 전공을 했어요. 산림 전공을 대학을 나왔고, 근데 산림 전공하고 취업을 조금 빨리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고 경영회사, 산림을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퇴사 후 해외여행하다가 숲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전공을 해가지고 산림 기사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풀도 배우고 수업에서 공부를 하니까 산에도 많이 가고 이런 걸 공부를 하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 산악인이죠. 그쵸? 지금 완전 산악인처럼 풀 세트로 등산화부터 등산복을 해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나무 측정하고, 제가 또 호두나무 키웠었어요. 호두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두나무 숲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호두나무도 키우고, 또 그 연수원에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연수원에서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을 이제 숲해설을 해줘라 이런 지령이, 미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이 왔을 때 네가 숲을 돌아다니면서 한 2시간 정도 숲도 알려주고, 우리 회사에서 숲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거 스토리텔링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숲해설가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그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었고 숲 경영이 주 업무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죠. 숲해설 했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좀 주 업무는 뭔가 보람이 없었는데, 그거는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말에 막 고개를 끄덕여주고, 리액션 있잖아요. 나무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럼, 그래요?
진짜 재밌네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리액션을 약간 취할 거죠.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약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지금은 프리랜서라서 막 강의 후기 이런 거 항상 평가받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숲에서 하고 나면은 뭐 후기 같은 걸 썼었어요. 그 연수 후기 한 3일 동안 연수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2시간만 숲에서 하는데 연수 후기에 사람들이 적어주는데 그 달이 매달 지나갈수록 제 이름을 되게 많이 써주는 거예요. 아, 숲해설가, 아, 뭐, 매니저, 김동민 매니저님 덕분에, 뭐, 숲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재밌었다, 즐거웠다, 뭐,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제일 좋았다, 막 이렇게 점점 계속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되게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소름 돋고, 막 캡처해놓고, 막 따로 폴더에 막 후기 막 넣어놓고, 아이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아, 숲해설 되게 재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숲해설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숲에서 할까? 이렇게 생각 안 했었고 그냥 아 대형 재밌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유럽에서 되게 뭔가를 많이 했어요. 뭐 한 50일 정도 유럽, 영국이랑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여행을 신나게 하면서 저는 막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는데 되게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계속 꽃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홀린 듯이.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데 친구랑 어떤 식당 가기로 했는데 내가 계속 그 꽃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엄청 좋아하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나는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저 혼자 동양인이었는데 요 친구를 필두로 한 두세 명의 친구들이, 요 친구도 그렇고, 약간 그 대학원생이에요. 생태 대학원생인데, 그 대학원생 친구들끼리 세네 명 모여서 숲해설 프로그램, 현지인들이랑 여행하시는 분들이랑 숲해설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꼭 해야겠다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되게 재밌게 이 포르투갈에 있는 숲 이야기도 하고, 막 나도 사실 전공자야 하면서, 너희는 동물이 뭐가 있니? 식물 뭐가 있니? 해서 이런 것도 하고, 바다도 구경을 같이 하고, 막 산도 같이 타면서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막 명상도 하고, 맨발 걷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나 한국 가면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숲해설에 조금 진심이 됐죠. 그 여행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숲해설 어떻게 할까? 나는 사실 친구도 없고 뭔가 숲해설 같이 할 지금도 숲해설을 같이 할 크루를 모으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혼자서 어떻게 할까? 근데 취업을 하기에는 또 제가 회사일 때 숲해설 해봤잖아요. 근데 취업을 하면 단점이 계속 똑같은 곳을 돌아요. 계속 똑같은 산에 똑같은 식물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좀 더 성장하려면 여러 군데를 가보고 여러 군데에서 해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뭐 숲해설은 막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씩 저장해두자. 그리고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좀 실력이 쌓이면 그때 숲해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탄대로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 너는 숲해설가 되게 유니크한 거 잘 잡아서 잘 하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되게 순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1화의 모습.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약간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1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유튜브 나 하고 싶다. 있으세요? 유튜브 하고 있다. 나 유튜브 이미 하고 있다. 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럼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영상 편집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버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약간 이 정도인가?
하고 제가 이거 사실 유튜버들 사이에서 차주 항상 보는 거는 약간 벌칙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했을 때 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 짧게 볼게요. 여러분 광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광고 한 5초 정도 더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잠깐 볼게요. 첫 영상. 아,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네. 소리 없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 5초만 더 볼게요. 제 첫 영상인데 지금 1만 6천 명이나 이 모습을 봤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은행나무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자신감도 없었고 편집할 줄도 몰랐어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독학으로 영상을 시작했는데 이 인트로 있거든요? 3초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 아 요거까지 만드는데 3초 만드는데 한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아예 처음 해보니까 인트로를 제일 첫 편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여기 10분짜리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은 8시간이 아니라 8번을 찍었습니다. 한 30분짜리를 8번 찍고 8번째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처음부터 막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유튜브 교육도 하고 있지만 유튜버 시작할 때는 항상 대충 하고 지금 여기 필터 써있는 거 보이나요? 제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필터 뿌옇게 넣어가지고 그쵸? 네, 그리고 화면 비율도 못 맞췄어요. 비율도 지금은 참 화접한 모습인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동기부여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영상 그래도 좀 잘 만듭니다.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항상 기록을 해요. 그 엑셀에다가. 그래서 표를 캡처해 왔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 다닐 때 1년 정도 번 돈의 반 틈은 이제 여행에 갔었고 반 틈은 한 1년 정도 생활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으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1년의 유예 시간을 줬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구독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처음에 2019년 2월 달에 제 친구 구독을 하게 됩니다. 3월 달에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8명 정도.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있으면 너무 친한 친구는 좀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친구 있으면 유튜브 시작했어? 이렇게 아는 형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은행의 나무 컨텐츠가 이때 살짝 한 조회수 1000회 됐나? 1000회 되니까 한 40명 정도 팔로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보니까 그래도 몇 명은 구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래서 꾸준히 했지만 사실 이때까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157명이죠. 그러니까 저는 1년을 유예 기간을 두고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 수익화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2020년 4월에 1년을 넘기고 1년 2개월째 됐을 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끝장을 한번 봐야겠다. 여기서 그만두든지 취업을 하든지 기로에 섰어요. 기로에 서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1년 동안 하면서 생각한 건 진짜 많은 거예요. 막 내가 아이디어 내는 거는 너무 많은데 사실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낸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더라도 일단 내가 생각했던 건 다 만들고 끝내자.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나무들도 약간 자기가 죽을 것처럼 힘들면은 사실 열매를 더 많이 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면서 1일 영상을 목표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일 영상에서 30일 프로젝트를 혼자 시작해요. 아무도 안 시켰지만 30일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중간에 토요일도 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3일 정도는 거의 몸살로 쓰러져가지고 한 33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게 풀블레 ASMR. 예, 그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
그 지금 15만 회인데 이 또 새소리 컨텐츠 이게 또 저를 알리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요때 만들었던 사실 이 두 개 컨텐츠가 지금의 저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있고 구독자도 여기서 쭉 이 두 컨텐츠만으로도 계속 사실 지금까지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갔다. 그리고 이때까지가 3,000명이 목표였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때 살림청 제가 목표로 했던 그 살림청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 그거 넘으면 내가 1등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1등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넘게 됐죠. 그리고 강의는 언제 시작했냐면 이때 기로였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그만둬야겠다 하다가 아 이거 더 취업을 하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아, 돈을 벌까? 근데 생활비가 없고 그래서 이때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한 1,100명에서 1,200명 딱 사이 있을 때 그때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안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그래도 유튜브랑 관련된 일을 하면은 내 유튜브도 도움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해서 비슷한 일로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살림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스펙이 좀 괜찮아서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 유튜브 쪽으로 가면 완전 망망대해인데 나는 아직 이제 구독자 막 1,000명이 된 상태인데 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래도 강의로 도전을 했죠. 도전을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알고리즘. 알고리즘 사실 제가 강의로 하면 뭐 1시간, 2시간을 알고리즘만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간결하게 정리하면 결국에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은 그리고 안에 내용이 좋았던 그런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크기의 한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뭐 자동차, 뭐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유튜브들은 훨씬 좀 더 성장의 폭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제가 느꼈던 시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24시간 홍보 및 수익 수단이 된 거 이거 아마 제가 다른 거를 했으면은 그냥 사실 강의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튜브라는 게 계속 돌면서 저를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다른 해설 일도 받고 다른 강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네 번째는 브랜딩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인데 제 채널 이름이 원래 수비아비 김포스라고 된 이유가 있는데 숲 해설가 김포스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뭔가 아 내가 숲 해설가라고 전문가인 척하는구나. 이제 막 숲 해설가 땄고 살림 전공을 했지만 뭔가 숲 해설가 김포스? 아 이거는 내가 좀 사람들한테 밉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숲 이야기로 한 거예요. 좀 더 가볍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랜서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애매하면 보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내가 확실하게 말해야 어느 정도 조금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수비아비 김포스입니다. 숲 해설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사실 내가 스스로 나를 브랜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구독자 1,000명, 2,000명이 됐을 때 숲 해설가 수비아비 김포스라는 인트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숲 해설가로 각인을 막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어딜 가도 숲 해설가라고 해주시니까 아 이건 결국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브랜딩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이 이걸 저처럼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저 취미 뭐 공예인데 이거 공예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불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브랜딩을 직접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 생존기라고 그냥 거창하게 한번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외롭게 걷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뒤에 넣었습니다. 여기 제가 외로운 싸움을 막 했었는데 숲해설가야? 강사야? 그랬는데 사실 1,000명이 넘고서는 숲해설 일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래서 1,000명 이후로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거의 강사로 활동을 해서 강사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 한 2년차에서 3년차 사이까지는 돈은 강의에서 다 벌고
숲에서는 돈이 안 되고 뭐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어렵구나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지금 4년 차인데 이 4년 차 됐을 때 갑자기 숲에 강의 일이 조금 줄고 숲해설 일이 이만큼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야 숲해설에 대해서 나를 인지하기 시작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숲해설 일이 강의만큼 아직 강의가 더 많아요. 강의가 일이 더 많지만 그래도 한 30%는 숲해설로 많이 채워졌다. 예전에는 거의 제로였는데 유튜브에 사는 것만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숲해설로 많이 옮겨가는 게 신기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싶었고 프리랜스 하면서 느낀 점. 프리랜스 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프리랜서는 좀 쓰임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쓰임을 찾는 것. 뭔가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자체가 쓰임이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여행을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로 생산을 하거나 여행 뭐 작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누군가한테 쓰임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그게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숲 해설도 사실 그냥 내가 숲 해설을 한다 이러면은 뭐 쓰임이 안 되겠지만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 만나거나 뭐 ASMR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쓰임이 당했을 때 저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뭔가 쓰임이 되는 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쓰임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도 쓰임이 되는 일을 좀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벽을 넘고 또 넘어서 이거는 이제 저도 영상 전공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숲해설가도 초보고 영상도 이제 막 혼자 독학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드론 같은 경우도 막 뭐 촬영할 줄 몰랐는데 자연현장에서 갑자기 아 저희 드론 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옛날에 날라본 적 있어요 해놓고 엄청 공부했어요 막 할 줄 안다. 드론도 없었는데 막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그 미리 그 기종을 알아서 공부한 다음에 당일날 딱 받았는데 막 뽀뽀뽀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숲속에 가가지고 저 혼자 날리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막 날려서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강의도 되게 강의를 어디서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강의도 뭔가 도전이었고 또 대학 강의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막 대학교 친구들은 너무 또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 할 때도 제가 편집 프로그램 다시 처음부터 배웠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다시 처음부터 배워서 강의로 또 만들고 그런 게 그런 것도 하고 숲해설도 마찬가지로 숲해설 너무 많아가지고 뭐 남산 숲해설 할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숲해설 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이번 주말 숲 모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벽을 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일은 많고 체력과 시간은 없다. 이거를 정말 통감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혼자서 하다 보면은 약간 진짜 이거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막 나를 또 알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뭔가 선택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처음에는 막 돈이 되는 일을 아무거나 하다가 지금은 되게 선택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네 번째는 이것도 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주어진 일만 해서는 다음이 없다. 약간 이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프리랜서로서 7번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4번, 7번이 되게 비슷한 내용인데 전 내가 제공한 가치만큼 없는데 이거 제 방안에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딱 적어놨습니다. 내가 제공한 가치만큼 나는 없는다. 이 4번, 7번은 진짜 프리랜서로서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뭔가 숲해설이면 대상자 그리고 뭐 강의면은 그 또 강의 대상자가 그리고 뭐 강의 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나 뭔가 감동을 줘야지 사실 그 다음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따로 막 강사를 합니다 이렇게 알린 적이 별로 없는데 강의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7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진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20만원짜리 돈을, 20만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은 20만원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만원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 조금 더 열심히 한다 해도 25만원 정도 일을 해요. 근데 그런 프리랜서 해보니까 20만원짜리 받았을 때 100만원 정도 일을 하면은 그럼 80만원이 손해잖아요. 그쵸? 80만원이 되게 손해인데 이게 그렇게 일을 한 사람, A는 20만원치만 일하고 B라는 사람은 100만원치 일을 하면은 그 A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20만원을 벌게 되고 B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100만원치의 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공통된 의견이었고 저도 아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가 받고 싶은 만큼 일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 이 80만원 손해가 아니라 결국 내가 받고 싶은 만큼 100만원치 일을 받고 싶으면 100만원치만큼의 가치를 계속 보여주면 결국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 약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록을 남겨라. 저도 이거 잘 못하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노원환경재단에서 스펀서 컨텐츠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20편 정도를 찍는 되게 큰 프로젝트거든요. 예산이 꽤 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왜 하게 되냐면 제가 남산 숲에서 갈 때 그거를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돈 주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이거 한 번만 찍어줘서 컨텐츠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좋아요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그거를 제 사비로 만들었으면 한 5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겨우 뭐 감독님한테 그만큼의 사례를 했지만 50만원 정도에 들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찍는 촬영 큰 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컨텐츠로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블로그든 인스타든 뭐 유튜브든 그런 거를 꼭 많이 남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감별. 이것도 프리랜서 분들을 만나면 항상 똑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요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지만 뭔가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 하면은 뭔가 제가 성장할 계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좀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프리랜서로서의 뭐라 해야 되지? 현명한 장점? 약간 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막 어떨 때는 아 스트레스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아 스트레스 좀 받아야 내가 뭔가 길을 찾고 뭐 일을 하고 뭔가 방법을 찾는데 스트레스 아예 없으면은 또 일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이런 흐름이 있겠지만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필요할 때도 있다. 힘들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힘이 된 말들, 제가 유튜버도 하고 프리랜서도 하면서 힘이 된 말들을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밖에서 천 원을 벌면 프리랜서 시작이야 라는 말이 저 처음 유튜버나 프리랜서 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가 아까 제가 프리랜서라는 거는 쓰임을 찾는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말인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천 원을 벌었다 하면서 그때 자존감이 계속 조금씩 상승했던 것 같아요. 일을 따내고 일을 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의 쓰임을 했어, 가치를 줬어, 약간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이야기고 두 번째는 평범한 것들이 뭘 특별하게 만든다 이 말도 되게 힘이 많이 됐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특별한 게 진짜 없어요. 뭐 여러분들 뭐가 특별하세요 하면은 저는 이게 특별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막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영상 편집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숲 해설을 막 진짜 프로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뭘 갖다 대도 다 평범 범주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특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것들을 막 썼고 막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저만의 그런 독특함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라고 하긴 그렇지만 누구나 이제 평범한 것들을 가진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은 특별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을 멈추면 실패가 되고 도전을 계속하면 자산이 된다. 이거 그 스노우폭스의 김승화 회장님의 말인데, 그분도 이제 모든 근데 사업가분들이 실패를 다 겪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겪고 나서 멈추면은 끝난다. 근데 계속 도전을 하면은 그게 자산이 되고 나중에 성공을 이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유튜브 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유튜브 할 때. 왜냐면은 유튜브는 누가 도전을 하라고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뚝딱 만들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상 업로드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거기서 도전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쉽게 시작하고 쉽게 그만둘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멈췄을 때 이거 도전을 내가 계속 해야만 이게 내 자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던 그런 글입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딱 50분이네요. 시간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연락처는 나중에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가져오시고 또 이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뒤에서 열심히 적고 열심히 들었는데, 아까 이제 퇴사하고 해외여행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가신 거예요? 그 단순히 그냥 관광 때문에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깨달음을 얻으러? 아니면 좀 이런 게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이 여행을 가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그 졸업을 좀 일찍 하고 되게 빨리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되게 많은 경험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막 30일씩 50일씩 여행은 절대 퇴사하지 않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하자마자 가게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영국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그걸 같이 도우러, 그럼 같이 출발하자 그래서 가서 막 집 구하는 걸 도와주고 약간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누나도 도와주고 저도 여행하고 약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서 해외에서도 그 숲 해설 프로그램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런 해외여행이 지금의 그 숲 해설가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좀 어떤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셨나요? 그때 약간 그냥 사실 숲 해설을 이런 대학생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런 모임을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뭔가 확신을 조금 줬던 것 같고,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예시가 됐었다 라는 건 있었고, 또 그 활동을 하면서 또 되게 긍정적인 걸 많이 받아서 거기서 만났던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그 다음날 파티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되게 나한테도 에너지를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은 영향이 여기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써주신 질문들 하나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질문을 천천히 쫙 살펴봐 주시고요. 네, 저희가 좀 일방적인 이야기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질문지를 좀 해주신 분들께 좀 마이크를 건네서 한번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하나 되나요? 네. 김포스라는 이름이 혹시 김동민 포레스트의 줄임말인가요? 이거 누가 써주셨나요? 이거 혹시 누가 써주셨어요? 가셨나요? 네,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나요? 김포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김동민 포레스트 아니고 원래 제 차례미 숲 이야기였어서 포레스트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포레스트 스토리의 포스를 따와서 김포스고. 진짜 줄임말이 맞긴 맞네요. 네, 맞아요. 줄임말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막 포스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포레스트 스토리의 줄임말이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진짜 예리하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짧게 이렇게 해봤고, 한번 김포스님께서
아, 일단 뭐, 수입 오픈을 했으니까. 예, 들었습니다. 네, 얼른 떼시는데요? 네, 궁금하실 것 같긴 했어요. 네. 여기도 유튜브 수입이. 아, 이건 낱낱이. 아,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근데 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7,000명인데 한 영상에서 그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보통 7,000명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 유튜버들 많으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지만 한 월 5에서 10만원 정도 벌어요. 7,000명 정도 수익은. 근데 저는 한 4, 50만원씩 버니까 그거는 보통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유튜버의 수익이에요. 저는 몇 배를 더 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에 띄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 되게 철학적인데요. 이거 혹시 누가 해주셨나요? 아, 네, 그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읽어드렸지만 또 저희 대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이거 질문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냥 아까 강의 듣다가 그 말이 되게 꽂혀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럴 때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했던 자연에 대한 이야기에 피드백을 주실 때 이럴 때 유튜브 해설가로서 약간 불안 느끼는데 약간 머리가 하얘서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DNA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열매를 맺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으로 열매들을 더 많이 훨씬 더 꽃을 많이 피우고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뱉고 그렇게 또 죽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꽃을 열매를 많이 농가들 사과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일부러 상처를 내서 스트레스를 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추들 키우는 데서는 이걸 뿌리를 한번 수확을 하고 뿌리를 뽑으면은 한 20%에서 40% 정도 꽃이 더 열린대요. 완전 뿌리가 마른 상태에서 잎 줄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꽃을 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 말려서 버리고 또 다시 꽃을 새로 심어요. 그만큼 이제 식물들은 자기의 DNA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좀 공부하는 느낌. 저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데 숲 해설가가 본업이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쏟는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거 누가 써주셨나요? 아, 네, 질문 한번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읽으신 그대로가 질문인데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다 본업이 있으실 텐데 그걸 갖다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는 그런 팁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시간 관리가 일단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수익이 바로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 시간을 갈아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버가 1년에 기간을 줬으니까 사실 유튜브만 했었고 그때는 뭐 중간에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지만 그때는 거의 계속 유튜브만 했었고 제가 또 작년에는 또 6개월 정도는 마케팅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하나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영상 근데 실패해서 2주에 하나씩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2주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려고 해도 한 일주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저녁에 꼭 시간을 내가지고 영상 작업을 했어야 됐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2개 정도. 근데 일주일 하나 영상 만들게 됐다라고 다짐을 하셨으면 거의 매일 컨텐츠 작업을 하셔야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주말에만 빡시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렇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주 주말에 시간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여기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제 저는 유튜버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라는 것은 사실 실패 확률이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업을 했을 때 단점이 단점이고, 그리고 그 성공한 게 얼마나 또 길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채널이 저무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요. 막 3만 명, 10만 명 돼도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두시고 막 회의감 느끼시고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뭔가 본업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본업을 병행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 대신에 단점은 그만큼 내가 열정이 풀로 차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업이 없는데 하면은 어느 정도 저처럼 기간을 두고 완전 빠져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본업이 있으시면 일주일 하나, 2주에 하나 꼭 약속을 꼭 지키시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한 달 해보고 이렇게는 절대 아예 시작 안 하시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과 목표를 정해놓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혹시 나 좀 궁금한 거 생겼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시면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네. 이 영상 편집에 대해서 비슷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아, 네. 읽어주시겠어요? 영상 편집하실 때 독학으로 공부하셨나요?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쓰시는지, 저도 독학만 시작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네. 원인은 제가 씁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저 뒤쪽에 있어서.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시작해서 완전 초짜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그 동네에 도서관에 그런 환경이 생겨서 그 제가 찾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마치 뭐 인트로 얘기랑 마치 뭐 얘기 말씀하셨길래, 일단 자막 정도는 기본기는 책이라고 자막 정도는 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피터 이래 정도 조금 받고 이런 정도인데, 혹시 좋은 대만한 거 있을까요? 그 최소한 영상 편집이라도 독과 다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막 시작하셨군요. 네.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때. 진짜. 아까 들으셨죠? 그 30초짜리 만드는데 8시간 걸렸잖아요. 맞아요. 참고. 아마 영상편집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영상 편집은 근데 아마 그 조언을 드리자면, 저처럼 약간 영상 편집을 해본 적 있는 분들한테 단기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배우시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고, 독학으로 하실 거면, 저도 유튜브 보고 독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채널이 세 가지 있는데, 편집하는 여자님 채널이랑 비디오 클래스라는 채널이랑 광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조블리였나? 이건 이따가 조블리 영상 편집 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채널들 보면서 조블리가 맞을 거예요. 조블리. 조블리 프리미어 프로. 요 세 맞다고 합니다. 네네. 요 세 군데 세 채널을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배웠고요. 그 외 것들은 사실 다른 자잘한 유튜버들 보면서. 그 마지막이 조블리. 조블리. 네. 조블리. 네. 편집하는 여자, 그리고 비디오 클래스, 조블리, 요 세 개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고, 저도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편집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컷 편집만 하실 줄 알면은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막도 크게 사용할 필요가 없고, 뭐 음악 넣고 자막 컷 편집 정도 하실 수 있으면은 유튜브 시작할 충분히 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이분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2원, 3원 이러면 블로그를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네. 혹시 누가 써주셨을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블로그 하고 계세요? 아, 그냥, 네, 하고 있어요. 아, 네이버 하시는 거예요? 네, 핀토리. 네이버 블로그. 네. 아, 네. 일단, 뭐, 참고 삼아 핀토리가 더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저, 근데 블로그를 왜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 저는 그냥 아직 학생인데 제가 그냥 갔던 식당이나 어떻게 그냥 뭐 축제나 이런 거 올리면은 어 되게 저만의 기록이 되고 좋은데 또 그게 나중에 애드 포스트랑 연결돼서 수익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벚꽃 축제 그거를 올렸는데 축제는 아니고 그냥 벚꽃 그냥 로드 안내하고 그런 거 올렸는데 되게 수익이 한 2만원 나오길래 네, 3만원 이렇게 나오길래 어 재밌네 하면서 계속 올렸는데 이제 어 제가 그냥 일상 올리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블로그를 하니까 저는 그 뭐 회사 업무로서 마케팅 채널로 블로그를 했던 적도 있고 제 개인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록용이랑은 좀 그게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게 기록용이면은 사실 돈이랑 상관없이 기록을 하는 게 맞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프리랜서는 쓰임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쓰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 제목이나 이런 내용적으로 되게 노력을 하셔야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그 2-3만 원의 수익을 받았던 거는 그걸로 도움을 받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걸 클릭을 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쌓을수록 아마 나중에 수익화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 블로그는 참고로 되게 검색 기반의 에센셜 아 제가 자꾸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쓰시는데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작은 키워드들부터 세세하게 키워드들 많이 넣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즌에 블로그로 한 번 더 오시죠, 이 자리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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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굉장히 듣고 싶어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아까 질문이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뭐 김법수님은 계속 뭐 잘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니 아니요. 저 아 방금 진짜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제가 유튜브에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유튜브에 조회수가 10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저는 조회수가 많이 높지 않거든요. 막 해봤자 뭐 1000 이하인데 400 이렇게 500 이 정도인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가 딱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다섯 명도 나한테 집중하기 힘들다 실제로 만났을 때 근데 다섯 명 이상 누가 내 컨텐츠를 클릭해서 봐줬으면 그건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회수 10이 나와도 아 기분이 좋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컨텐츠를 그래도 10명한테 5명한테 영향을 끼쳤다 좋은 정보를 줬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을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담으면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좀 네.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 악플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혹시 오늘 박땡비님 오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플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박땡비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네, 여기 안 계신 분이시네요. 네. 이건 사전 질문이라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 악플은 저는 사실 제 채널은 정말 거의 클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3년 동안 악플이 한 두 개 정도 있었어요. 네. 네,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악플들이 있었나요? 아니 신기하게 진짜 악플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다 좋은 말인데 악플은 진짜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한 번은 외모 비하 에 대한 게 있었고 타겟이 컸습니다. 그 한 번은 그 컨텐츠에 대한 약간 뭐라고 참견을 해야 되나? 약간 좋은인데 되게 강하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안 해, 약간 이런 식의 글이 있었는데 기분이 조금 나빴었던 글이 있긴 있었어요. 되게 장문의 길이었던 글이었는데 뭔가 애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핀테가 조금 안 맞았다. 네. 그런 거 있었는데 대처 방법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삭제를 하는 것.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삭제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 위해서 콘텐츠 만들고 있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좋은 댓글 있잖아요. 그런 건 저는 다 캡처해두거든요. 그 캡처해두고 한 번씩 읽어요. 그러면은 그 악플은 한 번만 해도 계속 기억이 나는데 선플은 계속 보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계속 봐주면서 힐링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힘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김포스님 덕분에 뭐 굉장히 힐링되네요. 좀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어떠신가요? 좀 하루에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아, 하루에 보지 않고 하루에 매일 보진 않고 매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주에 한 번씩 보는, 2-3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그래도 댓글이 달리니까 그런 좋은 글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뭐 인터뷰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더 한 번 더 보는데 그때 되면 저도 진짜 울컥할 때도 있고 약간 뭔가 진짜 보람된다 약간 이런 좋은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거 끝나면 다들 찾아가서 네, 외모 발언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한번 제가 한번 뽑아드릴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이시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 글씨 되게 잘 쓰셨네요. 네. 프리랜서 하면서 느낀 점 중에 주어진 일만 해서는 다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김포스님만의 감동을 주는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인상 깊은 내용이었어요. 네, 누가 써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혹시 어디 있죠? 그렇죠. 이거 저도 굉장히 좀 궁금했고 저도 주변에 이렇게 프리랜서로 잘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계속 감동받은 적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좀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일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만 원을 받았을 때 내가 20만 원어치 일을 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도 앞으로 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일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동을 준다는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문을 적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 약간 감동을 주고 싶은데 제가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대상자분들이 제가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사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느끼거든요. 영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숲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는가는 사실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의 끝나고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모두 다 자연스럽게 녹아들리는 거고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영상 제작을 할 때는 뭐 사실 드론 촬영했는데 막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사실 그걸로 끝낼 수 있는데 한 번 더 찾아가면 사실 거기에 들어간 돈 20만 원씩 더 깨지거든요. 근데도 한 번 더 찾아가고 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태도들이 하나씩 다 쌓이다 보면은 그런 거를 다 느껴주시고 그런 담당자분들도 뭐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되세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소한 작은 그런 일들을 다 알게 되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고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는지는 다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이제 저도 이번 주말도 프리랜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김포스님처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보면은 진짜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특히 감동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또 김포스님도 오늘 저희 감동 한복다리 들고 오셨잖아요. 네, 딱 끝나고 네, 옆 선장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김포스님께서 선택을 해봐 주시죠. 저는 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전 질문이라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캠핑러, 차박러가 급증해 산이나 숲에서 야영하는 수가 늘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숲 해설가로서 자연을 찾는 이들에게 숲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이것은 알고 숲을 찾아갔으면 하는 알쓸 숲잡이 있을까요? 네. 혹시 이거 쓰신 분 오늘 계실까요? 아, 네. 굉장히 멋진 질문인데 아쉽습니다.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안 계시니까 짧게 대답 드리자면 그 숲을 찾으실 때 그 Leave no trace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실수라고 하시는 잘 모르고 하시는 것 중에 그 음식물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막 귤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먹던 사과를 던지다가 그런 경우에 되게 그 야생동물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되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보통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과 정도는 던지면 좀 야생동물이 먹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야생동물 만나면 막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우리 뭐 구강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한테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태계에 피해가 되고 그리고 음식을 던지게 되면은 야생동물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숲속 깊숙이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랑 돌아다니는 그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뭐 영역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정말 그 차박러, 그 캠핑러 분들이 참 요새 많이 늘어나는데 꼭 이런 정보는 다들 좀 알고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제 좀 8월이고 아직 무덥지만 곧 있으면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여행하기 좋은 숲이 있다면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누가 써주셨나요? 아, 네. 가볍게 인사할 겸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뭐 숲을 좀 좋아하시나요? 산 이런 데죠. 등산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요. 아, 그러면 좀 난이도 있는 곳들도 좀 가시는 편이세요? 주변 산 많이 가고 난이도 있는 설악산 한번 가고 네. 이 정도 난이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막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이 크게 없는데 제가 갔다가 왔을 때 좋았던 곳에 몇 군데 말씀드리자면 그 안동에 만휴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 그 촬영지인데 저는 딱 그 정도 난이도를 좋아하거든요. 한 2, 30분 올라가면 딱 즐길 수 있는 곳. 근데 거기 계곡도 있고 되게 좋았어요. 안동도 구경하실 겸 가볍게 들리시기 좋다. 그리고 만휴정. 네. 만휴정이라는 곳을 추천드리고 안 가보셨으면 한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연휴양림 중에서 제가 여러 군데를 그래도 갔다 왔는데 신시도 자연휴양림 좋지만 너무 멀고 약간 운장산 자연휴양림 운장산 자연휴양림이 사실 막 볼 건 없는데 정말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잘 없는 약간 되게 자연을 좀 충만한 약간 충만히 내가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계곡도 좋았고 그래서 운장산 자연휴양림 뭔가 산속 깊숙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아, 네. 운장산? 네. 네. 혹시 좀 난이도가 낮아서 실망하셨을까요? 산은 잘 못타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절 별로 말 안 주셨어. 아, 뭐라고요? 계절별로. 맞네요.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계절별로 또 좀 한번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계절, 저 겨울에 또 너무 난이도 낮았는데 덕유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을에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숲에서 할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가장 그 사실 가장 좋은 숲은 좋은 기억을 남기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막 뭐 어디가 좋다 이렇게 제가 숲을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사람이나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래서 갈 때 좋은 사람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을 듭니다. 네. 아 그렇죠.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미술관을 가도 가이드의 이런 설명을 듣고 볼 때와 그냥 혼자 볼 때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숲 해설가라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숲이나 산을 갈 때 일반인이 좀 이것만큼은 조금 약간 좀 알고 가면은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 물론 있죠. 네,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제 유튜브 선 시청 후 방문 이렇게 하시면 지금 대구에도 제가 찍어놓은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꼭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대충했나요?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어디 갈 때 약간 검색을 해보면은 그 산이나 거기서 약간 특징적인 나무나 이런 군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뭐 철쭉이면 철쭉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주목구상나무 군락이라든지 이런 뭐 벚나무 군락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찾아보면은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조금 찾아서 아니면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아 그럼 산이나 그런 숲마다 특징적인 그런 군락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있습니다. 혹시 그 김포스님 그 왜 대구에 유명한 그 비슬산 있잖아요. 거기 참꽃축제도 하고 네.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이 네. 많이 남았네요.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김포스님. 아, 프리랜서 일하면서 느끼는 교양 반응이 어떤지? 아,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느끼는 주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누가 써주셨을까요? 아, 네. 그 앞에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하면서 그런 안정적인 이런 월급 생활 이런 좋은 점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정적인 직장을 왜 때려쳤니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느꼈던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퇴사할 때는 일단 가족들은 제가 저를 엄청 전적으로 믿어줬어요. 네, 뭐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친구들은 학생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입사했다가 퇴사할 때까지도 사실 직장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잘 안 썼었고 저는 좀 빨리 경험을 했던 케이스였고 사실 퇴사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프리랜서로 자기는 사실 입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혹시 불안하지 않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너는 불안함이 없어? 직장 다닐 생각 없어?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줬는데 친구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안 불안하면 사람이 아닐까?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줬지만 사실 불안감은 있지만 그만큼 또 반면에는 자신감도 조금 있었고 약간 주변에서는 사실 걱정보다는 본인에게 대해 더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괜찮니? 약간 이 정도 반응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 혹시 뭐 프리랜서를 꿈꾸고 계신가요? 되게 많은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프리랜서랑 미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참 맞아요. 그 대부분 프리랜서를 꿈꾸는 분들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니? 스스로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 근데 또 김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확신이 좀 강하신 편이신가 봐요. 네, 제 자존감이 조금 강한 편인데 그렇다고 진짜 안 불안한 건 절대 아니고 엄청 불안하고 제가 저도 힘들 때는 항상 그 이력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새벽 2시쯤에 아 너무 불안한데 하면서 이력서를 쓰다가 저장해놓고 닫기 누르고 약간 이렇게 자고 약간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많이 불안해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프리랜서 하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버티자,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족하자 약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아, 똑같은 사람이군요. 똑같은 네, 불안감을 느끼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어? 방금 거와 조금 비슷한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노하우가 있다면 네, 알려주세요. 이거 혹시 누가 써주셨나요? 어, 네, 앞에 좀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좀 질문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푸는 방법대로 다 사용을 해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데 혹시 또 새로운 노하우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뭐 해보셨어요? 아, 그냥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지만 뭐 명상이나 운동이나 유튜브에 그런 심리 강의나 뭐 상담을 받는다거나 뭐 산책하고 뭐 그런 독서나 뭐 일기 쓰기 뭐 감사하기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스트레칭도 맨날 하고 뭐 다 하는데 뭐 더 좋은 게 있나. 아, 이미 더 잘하실 것 같지만 네.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있을 때 뭐 굳이 저만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도 배운 건데 이 작은 성공을 만들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것 중에 저는 사실 번아웃이 많이 와요. 번아웃이 많이 오는데 왜냐면 일이 몰릴 때 다 몰리기 때문에 그 끝나다가 항상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뭘 하냐면 계속 쉬거나 쉬고 나서 뭔가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까지 다 쉬고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뭔가 또 한 번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하기를 항상 합니다. 이거 한 2년 주기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하기. 그래서 뭔가 오늘은 뭐 이렇게 강연하기 아니면 오늘 강연 준비 PPT 만들기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산책하기 뭐 이렇게 쉬운 거부터 제가 캘린더를 항상 쓰는데 그 캘린더에 항상 하나씩만 딱 적고 했으면 체크 이렇게 하루하루 그 일주일 때는 거의 한 개씩만 하고 그 다음 주는 뭐 두 개가 되고 나중에 한 2, 3주 지나면 다시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작은 성공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흡사 그 하정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하정우님이 걷는 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책에서 말했나?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들 때 운동하는 건 꿈에도 꾸기 힘들잖아요. 일단 일어나서 뭐 하정우 씨는 집에 러닝머신이 있는 것 같은데 러닝머신을 일단 걸터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걸터 앉고 아 1분만 걷자 하고 막 1분만 걷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조금 뛰고 싶어지고 운동을 하게 되고 약간 좀 김보스님 말씀하신 게 좀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네. 작은 걸로 네,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좀 저희가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많은 걸 하셨잖아요. 뭐 독서, 요가, 명상 그 중에 좀 이런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게 그래도 본인한테는 좀 많이 효과적이셨던 것 같으세요?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갑자기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가 질문 네.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왜 어떤 면이 좀 운동할 때 가장 도움이 되셨어요? 일단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힘든 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얻기도 하고 그 자제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뭔가 좀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김포스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한 개씩이랑 어느 정도 좀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질문을 몇 가지만 더 볼게요. 혹시 아직 내 질문 안 나왔는데 나 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 좀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교체. 아, 그쵸. 네. 간단한 거 슈퍼 유튜브 관련된 거. 네. 연결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주기와 조회수나 구독자 수와 연관이 있나요? 영상 업로드 횟수가 조회수나 구독자 수와 연관이 있나요? 이게 혹시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요? 아, 네. 한 번만 좀 다시 질문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업로드에 현재 몇 번 업로드하는지 주기나 영상 업로드 횟수가 영상 채널의 구독자 수와 혹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궁금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걸 근데 막 명쾌하게 대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일단 컨텐츠가 많이 쌓이면은 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기는 사실 짧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해요. 그래서 1일 1영상, 뭐 1일 2영상 이렇게 짧을수록 더 좋고 못해도 내가 초기에 유튜브를 시작한다 하면 3일에 하나 뭐 정말 못해도 일주일에 하나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라고 약간 정석처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넘어가면 사실 많이 까먹는데요. 그 채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매일 올리면 장점이 매일매일 그 볼 컨텐츠, 소비할 컨텐츠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컨텐츠가 녹아들고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더 알고리즘으로 많이 퍼지고 그러면은 훨씬 더 채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또 내가 그걸 챙겨본다는 건 그걸 계속 클릭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계속 그걸 영상 끝까지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가 중요한 거고 근데 사실 컨텐츠의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고 그게 좋다면은 사실 주기가 길든 짧든 상관이 없지만 사실 초보 유튜버 입장에서 그렇게 매일 계속 좋은 컨텐츠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짧게나마 계속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 보는 게 유튜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짧은 질문 하나, 꽃에 대해서 해설을 하시나요? 물론이죠. 네,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마지막 질문. 네. 이거는 조금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후까지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거 누가 써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인사하셨으니까, 네, 바로 넘어갈게요. 오셔도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50년 후까지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50년 후까지 제 50년 후까지는 사실 살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50년 후까지 생각을 한다면 되게 저는 그렇게 정한 거 있어요. 뭔가 엄청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숲해설 쪽에서는 좀 유명한 그리고 아무도 내가 돈을 잘 버는 건 모르지만 풍족하게 지내고 있는 약간 그런 게 제 약간 미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분야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제 또 내 가족이나 내 삶에도 크게 무리 없이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언제 바뀔지는 또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살림청도 이기셨는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숲해설가로 활동하시면서 또 유튜버 또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원래 저희가 이 질러토크에 N잡
파트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엔잡도 엔잡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유튜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좀 그렇게 맞췄고요.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김포스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강의를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강의를 정말 정말 많이 했지만 제 그 뭐 제가 회사 다녔고 뭐 회사를 이렇게 했고 해외여행 갔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느꼈던 점, 유튜브 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행을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서로 이제 친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뭔가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